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가을 느낌이 천천히 느껴지기 시작하죠. 낮엔 덥다 덥다 해도 그래도 밤엔 진짜 선풍기도 안 켜고 잘 만큼 공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짬짬이 이렇게 분갈이도 해주고 하다 보면 시간이 언제 가버리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가 제가 다육이화분에서 키우고 있던 아이인데요. 이렇게 조금 널찍한 화분으로 이렇게 이사를 시켜줬습니다. 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듯이 이 꽃들도 이 화분에 웬만한 화분에 좀 크다 싶어도 안 치면 또 이렇게 딱 맞는 옷처럼 또 예쁘 보입니다. 그동안 다육화분에서 고생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시원해 보이고 또 화분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 너무 힘들고 꼬질꼬질해진 아이들 좀손 봐주고 하면서 하다 보면 참 생각이 이 잡생각도 없어지고 아무 생각이 걱정 근심 없는 사람처럼 마음이 참 평안해지기도 하네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오늘은 다육이들 꼬질꼬질해진 다육이들 손도 좀 봐주고 이 아이는 커팅해서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 콩쿤에서 아주 이쁘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이쁘죠? 그동안 물 아꼈었는데 물도 듬뿍듬뿍 듬뿍 주고 있습니다. 이제 베란다 안쪽에서도 이렇게 비쳐오는 햇살에도 얘가 화상을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는 완전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비슷한 자리에 있어도 이 아이는 라인이 생기고 또그 옆에 아이는 초록둥이가 되고 참 아이들이 참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키워보면. 이 아이가 제이드 스타크인데요. 비쳐지는 창가에서 비쳐 들어오는 햇빛에 입장에 엄청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입장을 다 떼주고 이렇게 다른 화분으로 옮겨주려고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화상도 입고 상처를 입어서 이렇게 많이 떼냈답니다. 그러니까 몸이 작아졌죠. 그러니까 작은 화분으로 옮겨줍니다. 이 화분 이쁘죠? 우암도의 화분. 언젠가 선물로 받은 화분인데 넣어놨다가 아끼다가 이 아이를 심어줘야 되겠다 싶으네요. 오늘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여기에 깔망을 깔아주고요. 난석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제가 또 휴가토를 한 포대 사왔습니다. 휴가토를 밑에 한번 깔게요. 살짝 깔릴 정도로 깔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효니의 다육세상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요 방울토로 분갈이를 한번 해봅니다. 색감이 좀 까만 느낌이 있는데요. 여기 수분이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한번 깔아주고요. 여기 뭐 한간에 방울토 좋다고 아주 막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일참에 분갈이 하면서 제가 한번 사용해보고 여러분들께 조금 또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뽑아볼게요. 워낙 목에 일단 입장을 많이 떼버려가지고 뿌리가 어떤지 이 아이는 저한테 올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아이인데 오면서 포장을 너무 꽉 해서 여기 이렇게 상처를 입었다가 겨우 조금 회복을 했는데 또 흙이 엄청 많네요. 제가 그동안에 분갈이를 하지 않고 바로 그냥 베란다 두고 있었는데 뽑아보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좀 헛뿌리는 좀 떼내고 뿌리가 그닥 좋지는 않네요. 근데 뿌리가 고사되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런 잔뿌리들, 흙뿌리들 이런 것은 조금 훑어내주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힘 돌아가 하겠습니다. 뭐 분갈이를 저는 그렇게 뭐 자주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분이 너무 작거나 얼굴이 자꾸 작아지거나 할때 분갈이를 해주는데요. 볼게요. 뭐 뿌리 상태가 그다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얼굴 외형상 요거는 떼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죠? 옆으로 살짝 비틀어서 성장점이 다치지 않도록 이 꼬지가 될라나 모르겠어요.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얼굴이 앞 옆이 있잖아, 그죠? 코사지 달린 쪽으로 예쁜 얼굴이 보이도록 이렇게 놓고요. 온리 방울토마토만 사용합니다. 다른 거 섞지 않고요. 뿌리 활착에 도움을 많이 준다고 제가 한간에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기 이거 목대까지 완전히 흙을 밀어 넣어주면 아이들이 흔들림이 없겠죠. 넣어주고요. 그리고 마사토로 이렇게 마사토가 무게감이 좀 있어요. 어떤 눌러주는 역할도 하고 또 화장포 역할도 하죠. 이렇게 깨끗이 하여 빼고 정리하고 나니까 얼굴이 좀 깨끗해진 느낌이네요. 정말 힘들었던 여름이 아니었나 싶어요. 바이비에게도 제라늄에게도 너무나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해마다 더 힘들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분갈이한 날짜와 이름표를 이렇게 달아줬습니다. 분도 예쁘죠.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고 나니까 또제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식물맘 다육맘님들 여름 이제 끝자락 정리하린다고 수고가 많으신 줄로 압니다. 이제 가을이 오고 있으니까 마음껏 예뻐지는 식물들 함께하면서 늘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